24만 17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오션브릿지입니다. 오션브릿지의 테마는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재료 슬래시 부품 디램이 가 있습니다. 오션브릿지 은는 2012년 3월에 설립되어 반도체 공정용 화학재료와 반도체 패브 설비 장비 생산 및 반도체 제조 공정용 화학제품을 생산하며 공급함 주력 제품으로는 HCDS, 절연막,와 TICL4, 축전지, 전극물질, 등 케미칼 소재와 특수가스, CEH6, CF4, HBR, GH4, 보유하고 있으며, 주 고객사는 SK하이닉스인 반도체 증착 공정에 적용되는 HCDS와 로케이 프리커서, 특수가스인 디실란, CEH6, 을 제조함. 기업 개요 -2012년 3월에 설립되어 반도체 관련 장비 제조 및 판매업과 케미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주요 제품으로 반도체 공정 소재인 HCDS와 TICL4, 반도체 케미칼 공급 장치인 CCSS, SSS 등이 있으며 SK하이닉스 등을 주요 거래처로 보유 -정제 설비 운영 및 액체 내 존재하는 파티클을 조정할 수 있는 설비와 그 외 충전 작업까지 인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정 기술을 구축한 바 고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재무 -특수가스의 수주 증가와 함께 CCSS 장비의 공급 확대, 신규 두 차전지 부문의 매출 발생으로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재료비 증가 등 원가 구조 저하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금융자산 평가 손실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에도 JENG의 SK하이닉스 MC5향 장비 반입과 YHT를 통한 두 차전지 장비 사업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오션브릿지의 시가총액은 147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오션브릿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49위입니다. 오션브릿지의 상장 주식수는 10,2634주입니다. 오션브릿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오션브릿지의 퍼은 7.1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3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6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9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6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0배, 9,82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0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8번지억 원, 154억 원, 16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4번지억 원, 155억 원, 146억 원입니다. 오션브릿지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8번지 68%이고 유보율은 1673.0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3.26이며 전일 대비해서 80.93 더하기 3.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1.22이며 전일 대비해서 23.44 더하기 3.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션브릿지의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7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65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5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션브릿지의 종가는 14,750원이며 주가가 오션브릿지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션브릿지의 종가는 14,750원이며 주가가 오션브릿지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0%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오션브릿지는 거래량 93,59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9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8,088주, 키움증권에서 15,70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300주, NH투자증권에서 7,090주,
JP모간에서 6,34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4,576주, NH투자증권에서 153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74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8,300주, 한화에서 8,28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8,94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9,85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